이번 시간에는 높은 나무에 고리가 필요한 경우 매듭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회수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오른쪽에 로프에 고리를 하나 만듭니다. 여기서는 올가미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고정할 수 있는 매듭이겠죠. 그래서 매고 긴 밧줄을 집어넣죠. 넣어서 당기면 된다는 거죠. 회수할 때는 오른쪽 로프를 당겨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높은 나무에 고리가 필요한 경우 매듭법인데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다시 회수할 경우에 만드는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일단 고리를 자기가 원하는 고리를 하나 만들고 싶은 걸 만듭니다. 여기서는 올가미는 되지 않겠죠. 올가미를 하게 되면 나중에 회수할 때 애를 먹을 수도 있으니까 고정 매듭으로 만듭니다. 고정 매듭을 만들고 사용하려고 하는 원줄을 고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당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회수할 때는 오른편에 지고 있는 짧은 로프를 나무 높이 이상으로 지면에서 나무 높이 이상으로 길어야 되겠죠. 그래서 당겨준다는 얘기입니다. 설치하고 회수한다는 얘기입니다.